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지난 3월 5일 실시된 확진자 및 격리자 선거인의 사전투표 관리와 관련하여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투표에 참여해 주신 유권자들과 고생해 주신 분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도 함께 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20만 명이 넘는 힘든 상황임에도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인 36.93%를 기록하며 많은 유권자들께서 사전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확고한 주권의식과 높은 선거 참여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심기 일전하여 모든 유권자가 참정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였고 투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와 내 가족의 앞날을 결정할 투표소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을 투표용지에 담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